참팥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우쭐우쭐 마이크. 참팟에서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회원 이현정입니다. 희망에 대해서 떠올렸을 때 가장 처음 생각났던 것은요, 학교 앞 밥집이 아직 5,000원짜리 밥을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붕어빵 3개 1,000원도 5년 동안은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버스를 서울에서 타고 다니면 주변에 이제 투쟁하는 현장들을 많이 지나치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이제 청년들의 삶도 다르지 않게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들의 모습 또 이제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앞으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계속 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좀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을 하면서 희망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를 위한 우쭐우쭐 마이크.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참연대 팟캐스트를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24번째 참연대 팟캐스트가 또 돌아왔습니다. 예, 나날이 발전하는 참연대 팟캐스트. 오늘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한상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카일 폴란 연구소 정태인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이야기를 안 해주시네. 아, 우리 건국대 원래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이었는데 평화와 인권 아니에요? 사랑과 평화. 아, 그 사랑과 평화는 저도 헷갈려요. 노래 이제는. 그룹 이름이고 네. 들국화랑 사랑과 평화는 평화 인권 로스쿨 건데. 아, 건대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건대에서 자꾸 그 무슨 집단 감염 생기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곧 아마 그 사건은 끝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빨리 수습되면 예. 수습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 민주노총이 지금 굉장히 순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상균 위원장님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이 남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저 집회 몇 번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뿐인데, 무슨 흉악범인 것처럼,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뭐 생중계를 하다시피 하고 병력을 8,000명을 동원해서, 그것도 이렇게 사회경제학자들이 그나마 이렇게 의존할 수 있는 조계사라는 종교시설에 잠시 의타하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진입해가면서까지 이렇게 잡아갔는데, 그래서 민주노총이라는 탄압과 정권의 공세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일수록 시민단체들이 평소에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도 있고 비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것만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탄압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 어떻게 한번 더 시민들하고 더 잘 소통해 보자, 이런 고민으로 오늘 김욱동 부위원장님이 직접 저희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욱동입니다. 예, 부위원장님, 우리 민주노총 이제 한상균 위원장님이 최초의 직선 위원장님이었고, 부위원장님들도 직선을 같이 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간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이랑 같이 나온 최종진 수석 부위원장님까지가 이제 수석 부위원장님까지가 그걸 러닝맨 두보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분 외에도 여러 부문별 부위원장 필요하기 때문에 몇 분은 이제 간선으로. 네, 이렇게. 틀렸습니다. 아, 네. 알려주세요. 네. 다시 한 번만. 위수사라 그러는데요. 네.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아, 요 세 분이 그 위수사 네, 러닝으로 네. 해서 네. 네, 직선제고요. 네. 나머지 부위원장들 다섯 분은 간선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아, 대의원대회에서 역시. 예, 예, 뽑았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역시 굉장히 저기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일곱 분 나와가지고 두 분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지시는 네. 그러니까 치열하네요, 치열해. 네. 그 부위원장님은 저기 건설기업 노조 출신이라고 보니까
그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부위원장 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 그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요, 알기 쉽게. 네, 저는 건설회사 사무관리직이었고요. 건설회사. 예, 예, 예. 사무관리직이 IMF 때 예.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예. 그때 이제 노동조합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 예. 그때 이제 노동조합 만들 때 같이 좀 일을 하다가 다시 현업에서 일하다가 예. 위원장을 하고 그리고 건설기업 노조에서 예. 그 상급단체에서 위원장을 하다가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있고 예. 그들의 연합체와 건설기업 노조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건설기업 노조 위원장님도 하시고 예. 하고 다시 현업으로 가서 한 3년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돼서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뭐 계속 쭉 저희 노동자 상급만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현업 노동자들 그러니까 뭐 사무직 노동자든 생산 노동 많이들 만나시고 뭐 박근혜 정부의 노동 계약에 대해서 그런 그 현장의 노동자들 정서도 너무 잘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예. 뭐 저도 사실 정규직인데 예. 뭐 박근혜 정부가 항상 정규직 기득권 얘기를 하지만 예. 실제 현장에 가보면 정규직들도 언제 집에 가라 그럴지.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 뭐. 예. 예, 그리고 이게 과거에도 사실은 해고는 없었지만 희망퇴직이라는 이름하에 예. 사실 많이들 내보냈습니다. 희망퇴직, 해고죠, 뭐 그게. 뭐 별별 해고 다 성향은 정리해고 있지, 희망퇴직 있지, 명예퇴직 있지, 징계해고 있지.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저성과자로 몰아서 해고까지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이제 뭐 마음대로 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사실 위로금을 네. 좀 주잖아요. 네. 이제 그것도 아깝다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이제 명예퇴직이란 말도 쓰기 싫어서 아예 너는 저성과자니까 바로 나가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살벌해서 직장을 어떻게 다니나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점점 사회가 각박해지잖아요. 예. 각박해지고 미래가 또 불투명하고. 예. 뭐 이러니 이게 정상적인 국가 나라입니까 이게 예. 참. 그러니까 선생님. 얼마 전까지는 뭐 희망 퇴직 그렇게 하면서 안타깝지만 퇴직하라라고 했던 게 이제는 너는 무능하니까 퇴직하라 이렇게 가는 거네요. 최악이네요, 최악. 네. 그렇죠. 사실 희망퇴직이 아니었는데 네. 심지어는 저성과자로 몰려서 네. 해고를 당하는.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들도 요즘 이 노동계약은 큰 문제다로 반대 운동을 열심히 하거든요. 경실련도 열심히 하고 환경단체. 근데 요즘에 그 환경단체 회원들한테도 연락이 온대요. 그 NGO들 대부분 회원이 직장인들이잖아요. 평범한. 네. 앞으로 불안한 세상 못 다니겠다. 좀 관심 좀 가져달라. 뭐 이렇게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이 확 퍼져 있어요.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에 대해서. 그래서 예. 뭐 저는 앞으로 최고의 직장은 이런 참여연대 같은 시민사회단체 직장이 아닐까. 해고 네. 당할 위험이 예. 없는. 위험이 별로 없고 급여는 좀 작지만 예.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예,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모든 노동자들의 소망이 그렇게 또 저희를 위로해 주시니. 예. 네, 여기는 오래 못 가요. 아, 일이 힘들어서 따르지는 않는데 일이 힘들어서 예, 본인들이 힘들어가지고 일이 힘들어서요. 자발적 이직이 아주 그냥 성행하는 예, 곳인데 예, 예. 자발적 처리하고 자발적 이직하고 예, 그러니까 예. 불꽃처럼 일하다가 예. 바람처럼 이직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일반 직장도 앞으로 불꽃처럼 일하다 그냥 바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는 이제 우리는 바람처럼 힘들어하고 예, 살아야 되는데 예. 바로 잘려. 예. 바로 엄청 잘려. 열심히 일했는데 너 저상과자, 예. 너 노조해, 예. 너 어제 상사 말 안 들었어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이게 제가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참여 대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예. 실제 중국이 자본주의화 되면서 해고를 쉽게 만들어놨대요. 예. 저성과자 해고가 있대요, 중국에. 해고 예고도 없이 바로 자른답니다. 저성과자 딱 몰리면 그 다음날 책상이 없어진대요. 네. 거기는 아직. 그리고 뭐 15일치인가 1억은 조금 준대요. 그러니까 완전 살벌한 거죠. 사실 노조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협의체가 있긴 있는데 예. 아직은 제대로 된 노조가 아니거든요. 이제 ILO에서 좀 걱정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노조가 되면 ILO의 중국인 그 단위 노동 사업자역이 반 이상이 된대요. 완전히 ILO를 장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노조가 네. 없어서 그런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여기는 노조가 네. 있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는데 이제 노조를 탄압해서 힘을 약화시켜서 그렇죠. 일반 해고의 네. 자유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죠. 네. 과거 그 스탈린 네. 시절에 숙청하는 방법이 그거였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회의 소집해 놓고 그 글상을 치워버리는 그런 거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회의 소집하고 네. 그 사람 만질 안질 글상을 없애버리는 거죠. 바로 해고. 그렇죠. 사실 이 일반 해고의 자유가 이번에 제가 보기엔 핵심인데 물론 네. 이제 비정규직이 있지만 그렇죠. 비정규 기간 연장도 네. 문제죠. 네. 왜냐하면 경쟁이 굉장히 나쁘거든요. 네. 나쁘면은 이 사람들 표현으로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영상의 긴박한 사태가 없어도 그걸 증명할 네. 필요 없이 네. 자유롭게 해고해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네. 산다. 이게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재벌 대기업 총수들이랑 정경련이 그런 의견서 비슷한 걸 청와대에 냈다던데요. 그대로 지금 이게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던데요.
그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경제 진짜 위기에 빠지죠. 그러니까 내수를 진작에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유일한 해법인데 네. 이렇게 되면 뭐 노동자나 서민들이 전부 다 해고당하고 임금 깎이고 그러면 내수는 영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는 지금 뭐 수출이 마이너스 15.8% 이게 3개월 연속 마이너스 두 자릿수니까 어차피 임금 좀 줄인다고 수출이 늘어나진 않아요. 예. 네, 근데 임금을 줄이면 내수는 확실히 줄어들죠. 또 하나 아까 불안하다 그랬는데 불안하면 당연히 생산성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겁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회사에서 일해도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갑을 문화도 심각하게 그럼 누가 그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어요. 안정적으로. 부회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부회장님 지금 그래서 민노총이 이제 그 노동계약에 저지하기에서 올해 내내 애쓰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위원장님이 마치 무슨 흉악범이나 되는 것처럼 강제로 끌려가기도 하셨는데 지금 민주노총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뭐 내일 또 총파업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국민들과 함께 막아나가실지 한번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사실 지금 민주노총은 상당한 위기감도 한편이 있습니다. 예. 워낙 이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총을 뭐 폭력 집단, 테러 집단으로 사실 몰아가고 있고 거기다 소요죄까지 뭐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뭐 통합진보당도 해산시켰잖아요 정당을 뭐 이 민주노총도 제가 보기에는 뭐 법의 노조처럼 이렇게 만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좀 그런 의심도 좀 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간에 민주노총이 그렇게 뭐 희생이 되고 탄압을 받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이 노동시장 개혁만은 꼭 막아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더라도 이거를 꼭 막아야 되겠다. 사실 이거는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무슨 우리 정규직들이 기득권을 지키고자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기잖아요. 위기에 있고 비정규직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바로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 거고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게 대한민국이 살리는 길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그것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민주노총은 정말 단호하게 좀 싸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으면 여러분 노동계약 정책 핵심은 일단 해고를 쉽게 하겠다. 그다음에 취업 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거 하나 두 개의 지침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 4년으로 늘리겠다. 그다음에 파견직을 전면화하겠다.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까다롭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얼른 듣기에도 뭐 이게 어떻게 노동개혁이야. 노동계약이라는 건 금세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노동 문제 관심 없던 NGO들까지도 다 나서서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겠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근데 황당하게 부위원장님 현기환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장을 거의 협박 수준으로 이 노동악법 그다음에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 그리고 또 의료민영화 등을 이렇게 강행하려 하는 서비스산업법 이것을 반드시 직권 상정이라고 거의 협박 수준 왔거든요. 한상희 선생님 아니 이게 정무수석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면 대통령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면 우리 국회의장, 대통령, 대법원장 그리고 헌재소장 삼두 마찬데 삼권분립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정무수석이면 지금 한 몇 급 정도 됩니까? 예, 차관급이죠. 차관급이죠. 예, 청와대에 계셨던 우리 예, 차관급인데 정태희 씨 말씀이 확실합니다. 예. 청와대는 보안사 같이 한 계급 위를 하고 상대를 그렇죠. 하니까 장관하고 만나는 게 정무수석이죠. 그 국회의장을 정무수석이 가서 만나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권력 분립 원칙에 그대로 위반되는 거거든. 그뿐만 아니라요. 지금 문제로 되고 있는 그 5개 법안이라는 노동계약법 그리고 테러 방지법, 뭐 서비스법, 뭐 이런 것들 전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 밑바닥은 정부가 만들었을지 몰라도 의원 발의 법안이거든요. 이거는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를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이 가서 국회의장에게 뭐 그 배나라 감나라
시시콜콜 이야기하면서 그것도 협박 수준에서 하는 거는 네. 이거는 권력 분립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거의 청와대 출장소로 지금 전락해 버렸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네. 정상적이에요. 박근혜 네. 대통령 지금 유신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신 시대에는 정무수석이 간 게 아니라 뭐 보안사라든가 안기부 직원이 네. 갔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정무수석을 안기부 직원처럼 보낸 거예요. 네. 지금 파시즘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파시즘 거의 상태가. 지금 독재 국가 또는 파시즘 국가처럼 이렇게 아니 머릿속엔 분명히 유신 시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 공주국 네. 이렇게 유시민 선생님이 하면 지금 우리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공주나 여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이런 건데 하긴 뭐 국민을 IS로 네. 보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렇죠. 집회하는 그, 네. IS 대표가 IS라고. 국회잖아요. 아니 그것도 사고방식이 똑같은 것이 네. 왜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부마 사태 때 네. 소요 일어나니까 100만 명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을 소요죄로 몰아오고 있는데 부회장님도 오늘 보셨죠. 그 현규환 정무수에 가가지고 국회의장한테 막 휘젓고 다니는 거. 그 원래 근데 합의문도 웃긴 게 두 가지 합의가 다 이 청와대가 지금 어기는 거 아니야. 하나는 노사정 합의에 보면 사실 그 노동법의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노총 위원장님도 지금 억울하다고 국회 앞에서 1인 자는 거거든요. 청와대나 새누리당을 막 강력 규탄하는. 저희가 노사정 합의에 대해서 합의의 형식과 절차 내용 모두 잘못됐다 비난하면서도 한편 황노총 위원장이 거기서 또 항변하는 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합의한 적도 없는데 글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밀어붙이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말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여야 합의에도 보면 노동 특히 노동계약법은 임시회가 열리면 합의 논의를 해서 합의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논의도 안 돼 있고 합의도 안 되면 처리 안 나는 거죠. 그건 아니, 거기다가 네. 테러 방지법은 합의해서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고 그랬어요. 네. 정기국회 끝났으니까 내년 정기국회에 처리해야지. 아, 그렇군요. 야, 역시 우리 헌법학자께서 이제 국어학자까지. 아니, 다른 데서 보고 지금 그 표절한 겁니다. 아, 또 요즘은 하도 이제 우리 네티즌들도 기발하시니까. 왜냐하면 자, 요 상황인데 집권상정 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민노총에서 강력하게. 내일 총파업도 이제 좀 하시고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요? 예. 예. 그래서 내일은 저희가 총파업을 하기로 했고 서울은 예. 수도권 서울 이렇게 해서 국회 앞에서 아, 오후 국회 앞으로, 3시에 예. 저희가 총파업 결의 대회를 저희가 예.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총파업 열심히, 예. 3시 국회 앞에서 집권 상정은 절대 안 된다. 예.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노동계약 저지하자 뭐 요거 요 주제로 예, 하시는 거죠. 일단 5대 입법 자체가 예.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이게 논의되는 순간 여야 간에 이렇게 서로가 또 주거니 받거니 이럴 또 걱정해져야 되는 예, 데서 예. 아예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예, 저는 그걸 밝히시고 예, 그다음에 그 열기로 19일 우리 3차 민중대회도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예, 이거 예. 경찰이 계속 막는다는데 현재 집회 장소도 안 나와 있는 상태네요. 예, 예. 12월 19일 날 예. 3차 민중 총궐기를 예.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집회 장소도 불허할 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도 해야죠. 백랑기 예, 백랑기 예. 우리 이제 농민 어른씨께서 저러고 있는데 예. 사실 그냥 넘어가 뭐 불허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할 수는 없고요. 해야죠. 세상에 세상에는 이렇게 비정하고 무도한 정권이 있을까요? 자기들이 거의 죽여놓다시피 해놓고 아직도 병문안도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심지어 쾌유를 비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이런 심각한 상태 아니라고까지 얘기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까지 지금 돌아가시기 네. 일보 직전까지 악화됐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깨어나셔야죠. 깨어나셔야 되긴 하지만 아니 그 새누리 국회의원들 네. 발언 의식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새누리 국회의원들 발언한 거 보세요. 물대포로 맞아서 쓰러졌는데 네. 누군가 와서 때렸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이 그 김도읍하고 김진태 의원이거든요. 우리가 아, 국회의원이요? 반드시 기록해놔야 돼. 김도읍 의원, 김진태 의원. 예. 부산의 김도읍, 충천의 김진태. 예.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부산이나 춘천 아는 분들 있으면 제발 이런 사람들 입 좀 못 열게 좀 압력을 행사해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민주노총이 예.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법적 제도적인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민주노총이 전교조 전공노를 네. 법의 노조로 만들려고 예, 둘 다 했거든요. 지금 법의 노조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ILO에서 사무총장이 세 번 긴급 권고를 했어요. 예. 이제 그걸 정부는 그냥 참고 사항이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ILO에서 긴급 그 권고가 나오는 이유는 특히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면 그걸
심사하는데 1년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근데 1년 6개월이 걸리면 노조가 완전히 와야 될 위험이 그렇죠. 있으면은 네. 미리 총장이 네. 이제 권고라는 이름으로 네.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 처음부터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을 공무원노 공공노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경제가 나빠지니까 일반적인 민주노총의 핵심인 금속노조 쪽을 지금 치려고 하는 거다라고 네.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1년 전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거든요. 예. 정치적으로는 통합진보당을 제거하고 예. 이제 그 경제사회 측면에서는 이제 정교조 다음 단계로 이제 민주노총을 노리고 있는 것 예. 같은 느낌 받아요. 이게 파시즘의 예. 전형적인 예.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뭐 예. 비판자 예.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예. 사람들 하나씩 제거하고 죽이고 예. 보면 뭐 그러다가 이제 참여연대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화살이라는 예. 게 안 그래도 눈에 까시겠죠. 청와대랑 가깝기도 한데 제일 가까운데. 네. 심상치 지금 제일 가깝네 정말. 협상에서 청와대가 미리 예언하건대 내년에는 참여연대입니다. 만일에 금년에 민주노총이 예. 문제가 되면. 그래서 저희가 민주노총을 지키는 게 참여연대를 지키는 거고 진보적 시민단체를 지키는 거다. 저희도 네. 아주 엄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위원장 모시게 된 겁니다. 그냥 한상균 위원장님은 지금 괜찮으신가요? 그 조계사 계실 때도 단식 상태에 계셨는데 지금 연행 되신 후에는 어떠신지 단식을 계속한다는 이야기도 있으신데 예, 지금 계속 단식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 항의단식 일종의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황이죠. 예. 뭐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예, 총연맹 위원장을 뭐 파업하고 집회했다고 만약에 감옥에 쳐넣으면은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예. 네, 독일은 그렇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는 정말 한 80만의 조합원의 대표를 예. 어떻게 이렇게 정말 파렴치범 잡범처럼 이렇게 몰아가서 구속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종편 방송들 보십시오. 완전히 무슨 사람을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은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지만은 이렇게 삶을 보시면 항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돕고 참여한 죄밖에 없으잖아요. 80년 5.18 광주 때도 고등학생이었지만 시민군으로도 그런 전두환 학살에 맞서려고 노력했고 쌍용자동차에서 일하실 때도 바로 그 쌍용자 정례호 당시 노조위원장으로 그걸 막다가 네, 그랬죠. 그 경찰 군홧바를 짓밟히고 3년 넘게 또 감옥에 고생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민주노총 최초의 직선제 위원장까지 되신 분인데 이렇게 끌려가고 처참히 짓밟히는 모습이 너무 저희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 예. 조금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요.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부여되지 않습니까? 예. 3만 명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조차도 그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책특권을 예. 주거든요. 80만의 대표입니다. 이 80만의 대표를 뭐 교통방해죄입니까? 예. 집시법하고 예. 도로교통법 쉽게 말해서 도로교통. 간단히 예. 이야기하자면은 예. 행정적인 어떤 질서를 조금 위반했다 뭐 이 예. 혐의예요. 위반한 것도 본인이 위반한 그렇죠.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 거죠 일단. 아니 교통방해는 차벽이 먼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그게 교통을 막아. 100번을 양보해도 뭐냐면 주최를 했고 예. 민주노총 등등이 여러 단체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뭐 세월호 추모도 있고 노동계약 반대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네. 조사하겠다는 건데 그럼 천천히 조사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아니, 뭐 다 새끼 임기 두더라도, 끝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다 새끼 두더라도 80만의 대표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예. 정말 품격이 있고 예의가 있지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속을 시켜요? 그러니까 한 번도 노동계하고 대화도 안 한 대통령이 네. 자기 정책에 잘못을 지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테러리스트를 몰아서 구속시켰는데 부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더 적극 투쟁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반대 뭐 참여인데도 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뭐 성명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민주노총도 느끼는 여러 가지 이 정권의 포갑과 말이 통하지 않는 한계를 NGO들도 요즘 똑같이 느끼고 있거든요. 전혀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대화 뭐 타협은 물론이고 대화조차 네.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파시즘이에요. 아 우리 정태희 선생 오늘 아주 간략하게 뭐 안진 걸로 이렇게 말이 많냐 파시즘인데 걔는 뭐 이거 이거 지금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선생님 뭐 다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제가 어떻게 예, 부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한상균 위원장님하고 예. 일을 한 지가 이제 한 11개월 정도 돼요. 예. 그전에는 제가 몰랐고요. 예. 민주노총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한상균 위원장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첫 번째 한상균 위원장님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남의 말을 참 귀담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좀 이견이 있으면 항상 그거를 좋은 방향으로 참 조율하려고 하고 예. 그다음에 항상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예. 유체이탈 합법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아, 저 청와대에 계신 국민님하고는 예, 예, 아주 다른 전혀, 분이죠. 예. 예.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시고 예. 딱 이게 극과 극으로 딱 대비가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분이 어쨌든 간에 다른 걸 떠나서 뭐 굳이 정부가 잡아넣겠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감옥 잡아넣을 수 있는데 정말 사람을 그렇게까지 무슨 파렴치범으로 이렇게 모는 거는 좀 너무 좀 심하다. 네. 가지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전혀 파렴치범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힘을 내도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직권상정 이렇게 압박하면서 심지어 긴급명령권까지 발동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살짝 흘린 거잖아요. 청와대 네, 쪽에서 네, 이런 모델을 불을 띄운 것 같아요. 정태님 청와대도 계시고 그랬으니까 긴급명령권이라는 게 도대체 아니, 제가 청와대에 있었지만 긴급명령을 한 번도 생각해 본 그러니까, 적이 없어서 생각도 없고 해보신 적도 없으니까 아니, 제가 헌법을 가르치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나요? YS 때는 확실히 있었죠. 금융실명제 한다고 네.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뭐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부분 판결을 했는데요. 사실 그런 경우에도 적합치 않았다는 게 현재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예. 다만 이제 요건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각하를 시켜버렸는데요. 예. 그리고 어느 헌법 교과서를 쓰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긴급 명령 발할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전쟁에 준하는 상태 예. 또는 뭐 천재지변이 나가지고 정말 쓰나미가 한반도를 다 덮쳤다 예. 이런 경우에 하는 게 긴급 명령 처분이거든요. 그런데 예. 뭘 이게 느닷없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1년 6개월 끝나고 총선 하려고 그만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가 나빠진 건 사실이니까. 네. 근데 경제 위기 절대 아니다. 네. 이 세계 경제 다 나쁜데 우리 선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이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오니까 선제적 구조 조정이든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 그걸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그걸 갖다가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삼자대지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전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한편은 경제가 나쁘다 하면서 네. 나쁜 정책, 재벌 대기업이 사실상 청부한 정책을 이렇게 강행하려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네. 있는 거잖아요. 경제 얘기 경제 나빠요. 그래서 네. 내년에 1% 성장할 건데 만일에 지금 구조조정을 강하게 하면은 특히 해고를 하면서 임금을 네. 떨어뜨리면 내년에 마이너스가 되고 진짜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라도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비정규직 2년에 4년 늘리는 것도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경제 어려운데 네. 위기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가계부채를 좀 그렇죠. 덜어줘야 되는 네.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위기의 원인이 있는데 엉뚱한 데서 지금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을 예. 타도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부위원님 저기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함부로 가가지고 국회의장한테 막 사실상 협박을 하고 왔는데 민주노총에서 노동계 대표로 국회의장 면담 요청을 한 거로 하는데 어떻게 면담 날짜 같은 거 잡혔나요 혹시요? 어제 저희가 예. 이제 직권상정 얘기가 예. 계속 나와가지고 아 국회의장을 한번 면담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직권상정은 좀 안 된다 이 문제 관련돼서 이렇게 좀 전달을 하려고 저희가 어제 이제 공문을 예. 저희가 보내고 그래도 국회의장이니까 저희도 예의를 차려서 예. 뭐 제가 이제 갈까 하다가 예. 아 그래도 국회의장인데. 예. 민주노총에 지금 현재 최고 높으신 분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감옥에 계시니까 대행을 하고 계신 수석부위원장이 예. 가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예. 얘기를 했어요. 이제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님이 예. 현재 위원장 권한대행이시죠. 권한대행이어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예의를 차리고 이렇게 예.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예의도 없습니다. 예의도 예. 없고 뭐 국회를 이렇게 막 무시하고 예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결국은 대결은 예. 예의 있는 사람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예, 제발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이제 청와대 예. 행태로 하면은 부장급을 보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제 청와대로 하면 우리도 이제 민주노총 정책부장님이 가가지고 예, 예. 대한민국 그 자체의 품격에 관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대한민국을 아니, 대표하는 사람이죠. 예, 삼권분립이라는 건 상호 견제해라는 건데 예. 청와대가 국회의장까지도 함부로 이렇게 한다는 건 너무 치욕적인 그렇죠. 일이죠. 아니 뭐 테러 집단이 이런 예의 차립니까? 예의 안 차리는 사람들이 사실 테러 집단이고 폭력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부위원님
한국노총하고 연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는데 일단은 한국노총 위원장 국회 앞에서 지금 뭐 수십 일째 1인시 하면서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새누리당 5대 법은 제가 이제 직접 뵙고 됐으니까 인물도 보고 새누리당 5대 법은 우리가 합의해 준 법도 아니고 이 법들은 다 나쁜 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던데요. 네. 뭐 굉장히 한국노총이 저희는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잘못된 그 노사정 합의에 이렇게 말려든 거에 대해서는 비판했지만 그 자기들 또 결코 이건 찬성한 게 아니라고 1인시 해주시고 고맙더라고. 그래서 민노총에서도 지금 한국노총의 연대 방안이 양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일반 시민 보기에는 이렇게 함부로 하니까 양대 노총 좀 소통도 더 하고 힘 합쳤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떠신 것 어떠세요? 사실은 저희가 네. 노사정의에 사실 들어가지 않았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의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때 사실 공조가 잘 됐습니다. 네. 그러다 다시 한국노총이 들어가서 그랬죠. 노사정의 네. 합의하고 나왔잖아요. 네. 저는 참 그게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은 네. 한국노총이 좀 민주노총과 계속 보조를 맞춰서 안 들어갔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게 결국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실 들러리 선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용당한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뭐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이제 그것보다 더한 걸 지금 또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라도 한국노총이 노사정이 파기선언을 하고 예.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양대 노총의 제조 부분에 지금 계속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산별 부분과 부문별로는 예. 공존을 하고 계시고 예, 계속 예. 공존을 해서 12월 29일 날도 3차 제조 노동자 대회를 이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 또 2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농성도 같이 좀 하는 걸로. 아, 제조 일단 제조, 예, 제조 공공 부분 공공 제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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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들 같이 예, 하고 농성도 하기로 했고 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노총도 고민이 깊던데 뭐 노사정이 파기 선언을 파기 선언이 탈퇴까지는 아직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경고만 하고 있는 현재로는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면 파기하고 합의도 파기하고 탈퇴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이 몰아붙이는 게 보면은 예. 단순히 경고해서는 이게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한국노총 위원님도 비장하시더라고요. 국합 본인이 직접 1인실 하세요. 지금 수십일째. 그리고 우리 청년 단체들하고 또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도 지금 국회 앞에서 이제 임시국회 때까지 1인실 무기한 1인실 이렇게 돌입해서 가면 이제 노동계약 저지하는 목소리도 국회 앞에 많이들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내일 민노총 3차 총파업 집회도 있고 근데도 분명히 집권 상정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밀어붙일 것 같은데 예.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예. 뭐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거 그거밖에 없죠. 김영삼 정부 때 놓고 예. 날치기 시켜놓고 나중에 국민들의 저항이 워낙 크니까 예. 사과하고 예. 다시 했잖아요. 그렇죠. 96년 말 그때 예. 노동법 안기법 예. 날치기 처리.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지금 나와서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렇고. 결국은 저는 이렇게 몰아붙이면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이 좀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몰아붙이는 배경에는 뭐 다음 총선에 뭐 200석이니 180석이니 뭐 자신감이 등등하잖아요. 그게 뒤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도 국민들은 우리 찍어줄 거다. 아 진짠가요? 네, 네.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예, 한숨이 나오네요. 요즘 야당 상황을 보면 아주 그냥 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예, 아마 다음 주에 가서 저 민주노총에서 제가 예. 이제 내년 정세 뭐 이런 거를 같이 이제 토론을 할 텐데 아, 이제 경제 정세, 예. 사회 정세 예. 예. 지금 부위원장님 얘기는 이제 국민들의 저항에 예. 부딪힐 것이다는데 예. 좀 더 민주노총이 국민들이 흔쾌하게 민주노총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저희 박근혜 정부가 17년 만의 대타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냐면은 내수 축소형이에요. 지금 타협했다는 게 비정규직 늘리고 임금 삭감하면 내수가 줄어들어서 위기가 되는 거니까 예. 오히려 민주노총이 내수 확대형 대타협을 하자. 예. 그러니까 몇 가지 지금 구조조정이 돼야 될 때는 있어요. 조선산업이나 몇 산업은. 예. 근데 그거를 해고를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하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타협을 하고 네. 대신에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임금을 올려주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내수가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걸 민주노총 국가 전체적인 구조조정이죠. 예, 네. 그럼요. 그렇게 해서 희생자를 줄이고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보탬이 되는
이런 대타협안을 가지고 우리 노사정이든 그 이름이 나쁘면은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이제 마구 밀어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님은 저 김영삼 대통령 사과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사과할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뭐 완전 이제 본인 여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예. 뒷산에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그때 생각된 건 100만 명을 죽인다예요.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씨 아버지에 대한 기억만 있으니까. 예, 아버지가 했던 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부당한 탄압, 그다음에 한상규 위원장님의 그 순환에 연대하고 단호히 반대하면서도 이제 부위원장님께서도 부위원장님도 사회연대 포럼 하시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경제 약자들과 단체들 만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또 사회 책임에 걸맞는 노동운동을 하는 것들 이런 의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부위원장님 저보다 더 잘하실 텐데 그런 고민들도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민주노총이 일부 대기업 노조에서 다 자리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인상이 일부 있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막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저한테. 너 잘 알아보고 하는 거냐 그러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언론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이래요. 제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임마. 그건 사실이 아니야. 네. 예전에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처음에 조직 초창기에 많은 포션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 비중이 또 들어오고 애쓰고 있다. 이제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부인장님 요즘 그런 이야기도 좀 솔직히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민주노총의 네. 전체 조합원 중에서 비정규직이 20만이 이제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 그거는 그동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서 예. 저희가 했던 사업에 예. 이제 결과들이 저는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정권이나 사실은 이 보면은 맨날 그 민주노총이 정규직을 대변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현대차나 기아차가 흔히 말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정규직, 흔히 말해서 기종노조의 대명사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내일 파업을 합니다. 예. 파업하는 이유가 자기들 임금 더 달라고 파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문제, 노동계약 문제에 맞서서 이분들이 파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이 시운해고 이것을 막아내야 되겠다 그러고 파업을 하는데 예. 그럼 또 파업을 하면 뭐라 그러면 또 불법 파업이라 그래요. 네, 지금 벌써 또 그러고 네. 다니더라고요. 그럼 네. 도대체 이분들한테 뭘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기종 노조라고. 네. 그래서 뭐 비정규직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또 불법 파업이라 네. 그러고, 그리고 지역 경제를 망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참 이 정부가 참 나빠요. 네. 아, 예, 오늘 핵심이네요. 정태인 네. 선생님은 파시즘이야 자꾸 네. 고민하지만 앉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김욱동 부위원장님은 너무 나빠요. 우리 민주노총은 아프고 정부는 너무 나쁘고 아 너무 그 생생합니다. 참 나쁜 대통령이죠. 예, 참 나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우리 민주노총이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 또 조직적으로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가입했고 네. 민주노총 정말 애를 썼고 네. 그 다음에 공공운수 노조에도 비정규직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고 또 희망연대 노조라고 요즘 그 투쟁의 돌풀 불러 있고 거기도 다 비정규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쓰는데 다만 이제 워낙 그 수구 냉전 기득권 언론의 공세나 왜곡이 심했고 또 이제 옛날에 비정규직도 힘들 때 제대로 연대하지 네. 못했다 뭐 옛날은 아니고 한 몇 년 전 뭐 이런 기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계속 조직적으로 지금 노력이 가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부위원장 되고 예. 나서 현장을 제가 좀 다녀봤는데 예. 지금 현장에 보면은 조선산업 같은 경우 아까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하청 노동자들 예. 보시면은 보호장구 하나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예. 산재 고통, 예. 장시간 노동, 정말 한 달에 그래봤자 200만 원 받을똥 말똥, 250만 원 받을똥 말똥 예.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이 노동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예. 정말 이렇게 한 달 200만 원 채 받을똥 말똥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노동자의 900만 명입니다. 예. 예. 그래서 민주노총은 이 문제를 좀 더 이제 적절히 해결하고 이 문제를 정말 노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듬어 안아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 쓰나미를 좀 몰아붙이니까 예. 민주노총이 지금 사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노총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싫고
또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꾸 비정규직 조합원을 늘려나가는 게 싫은 네. 거죠. 그러다가 그렇죠. 힘이 더 세지면 이거 골치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네. 이 기회를 네.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을 왕창 조합원을 늘리는 네, 그 계기로 맞아요. 삼아야 되는.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파업이 지금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이 와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는 스웨덴의 옛날 그 엘로가 했던 연대임금 같은 것들을 제안을 해야 될 때가 네. 됐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엘로의 연대임금 지금도 노조 조직률이 70%가 되고 아직도 정권을 지금은 잃었지만 네.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대기업 수출 대기업 노조가 자기들 임금을 깎는 대신에 내수 중소기업 임금을 올리는 데 네.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걸 네. 갖다 안으로 갖고 나가서 성공시켰기 때문에 네. 계속 확장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고 힘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대안도 같이 제안을 해서 비정규직들이 자발적으로 민주노총에 몰려들면 네. 이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경총이나 이쪽도 말을 안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번에 계기를 통해서 민주노총이 네. 한 단계 올라가는 네. 네.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나 다소 뭐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도 사회연대. 근데 이 부분은 뭐 첨예하게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예전에 뭐 권용길 사회연대 전략이죠. 예, 사회연대 임금, 사회연대 전략은 사실 권용길 초대 민주노총 위원장님이 그 시절에도 이야기한 바 있고 의원 때도 한번 이야기한 바 있어서 그것도 논의가 좀 있죠. 김동 위원장님. 예, 예, 사실은 아니, 위원장님이 아예 부위원장님 사회연대 포럼도 하고 계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예.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저희가 당장 눈앞에 닥친 거를 예. 이게 이것도 잘 해결을 잘 못하니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대안을 내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근데 조금 더 시간을 좀 주시고 예. 예. 저희가 어쨌든 그래도 지금 민주노총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좀, 더, 예. 좀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는 민주노총, 예. 더 소통하는 민주노총, 특히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 좀 더 감동적인 고민을 하고 정책을 고민하는 민주노총, 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예, 그래서 이번에 한상현 예. 위원장님 마지막 그 예. 나오실 때 머리띠 예. 보시면 예. 비정규직 철폐를 예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 SNS 세계에서는 예. 그 머리띠가 엄청 돌았어요. 바로 한상균 위원장이 지금 어떤 머리띠를 하고 있느냐. 연행 그 직전까지 비정규직 철폐. 전 국민을 상대로 내세우는 보였어요. 유일한 딱. 메시지잖아요. 네, 비정규직 철폐. 그러면 네. 지금 한상규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다가 연행됐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많은 분들이 그 트위터를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그 연행되는 건 너무 가슴 아팠는데 네. 그 머리띠는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사실 그 민주노총에 관해서는 보수나 정부가 말하는 것 정반대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치자들께서. 우리 한상균 네. 아니 죄송합니다. 한상균 위원장님이래. 예, 우리 한상희 선생님. 두 분은 무슨 한상균 한상희.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 아저씨뿔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사촌 형제인데 지금 숨기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은근히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네. 한마디 더 하면 네. 금년에 한상균 위원장이지만 내년에는 안진걸 처장입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지금 남의 일이 아니에요. 아, 내년에 내가 잡혀간다는 거죠? 좀 순위가 낮아서 아마 이태호 예, 처장. 이태호 처장이 먼저 잡혀가겠죠. 근데 저도 지금 올해 4월 16일 세월호 집회 소환장 날라와 있고 또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친히 고소해가지고 검찰로부터 조사받으러 안 오냐라고 연락이 오고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급이시네요. 제가 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김무성 대표님 매우 고마운 분이에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제가 아까도 수원대 비리 다 사실로 밝혀졌어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는 전부 안기부 직원이에요. 무슨 저 정무수석이든 여당 대표든 다 그렇게 보안사 애들이에요 그냥. 그 김무성 대표가 이번 지난주 토요일날도 한겨레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냥 기자들 보면 특히 여자 기자들을 보면 무조건 말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초 중에 그런 마초도 없고 네. 완전 봉건적이고 등치도 크고 막 말 함부로 하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딱 봐도 그건 저희 말이 아니라 모든 기자들 공통적 지적이거든요. 말 함부로 한다. 등치도 크다. 무섭다 심지어. 근데 청와대에 가면 완전히 무슨 겁먹은 강아지처럼 뭐 이렇게 받아주고 나오네. 원래 마초가 그래요. 힘을 네. 힘에 네. 의해서 아~ 움직이기 때문에 다기보다 더 힘세다 싶으면 강한 바로 사람한테는 네.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네. 바로 기죠 뭐. 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힘없는 노동자들 청년들 우롱하고 모욕하고 그러니까 우리 김무성 대표에 나왔으니까 최근에 노동조합과 민주노총에 대해서 가장 극악한 망을 입사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뭐 노조가 세파이프를 안이 둘렀으면
3만 달러 3만 벌써 달러 됐다고? 됐다. 근데 최근에 저는 세파이프 휘둔 걸 본 적이 없는데. 정확히 말하면 네. 우리가 재벌 개혁을 하고 노동 탄압 안 했으면 지금 4만 달러예요. 아 오늘 아주 주옥 같은 말이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네, 재벌 개혁했고 경제 민주화했고 오히려 노동 네. 아니 저는 노조가 네. 스웨덴처럼 50% 넘고 이렇게 되면 의견이 좀 다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부연님 말씀하십시오. 5만 달러라고 그러겠지. 6만 달러니까 6만 달러. 아니 실제로 유럽에 그러니까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가 전부 다 잘 살아요. 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지난 정권이 잘못한 게 치사치를하면서 노조 조직률을 70% 올렸으면 치사치이 됐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노조 조직률이 높고 네. 그다음에 이 중앙 좌파 정치 연합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에서 네, 네. 재분배 정치가 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독립적 중앙 이제 뭡니까 우파 정당이 있는데 네. 이제 중도 좌파 정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네. 그럴 때 재분배 정책이 실행이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고 네. 대륙만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기독교 민주당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나라로 말하면 좌파 정쟁이 좀 더 커지고 노조의 조직률이 뭐 5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30, 40%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재분배 정책이 시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너무나 양극화 심한 나라에서 이게 평등화되면은 사람들이 희망도 생기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져요. 높아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 4만 달러가 맞는지 6만 달러가 맞는지를 한번 해보고 예. 뭐가 맞는지 보고. 아니 제가 비록 탄압받고 순환은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시민들하고 이렇게 유쾌하게 소통하고 더 많은 시민들 만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여러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위원장님도 삭발까지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근데도 굉장히 웃음 잃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데요. 지금도 머리가 네. 좀 짧네요. 저는 이상하게 머리가 잘 안 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번에 그 지금 이제 한상균 형님은 그렇게 되어 계시고 내일 3차 총파업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12월 19일 날 이제 3차 민중 총궐 기대하고 그 후로는 지금 어떻게 그 전망이나 계획들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예상은 네. 12월 한 넷째 주 예. 직권 상정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왕님이 지시를 내렸거든요. 무조건 연내라고. 예. 그런 거죠. 지금 얼마 그러니까 안 남았어요. 벌써. 연말 뭐 기도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 12월 15일이니까 예. 이제 2주 남았거든요. 예. 뭐라도 할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정권이. 예. 예. 그래서 저희는 12월 16일 이후부터 예. 어쨌든 총력 투쟁입니다. 총력 투쟁하고 농성 돌입하고. 예, 농성 돌입하고. 만약에 직권 상정한다 그러면 다시 파업 돌입하고. 예,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조금 더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리고 오늘 정태인 소장님도 민주노총이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저도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분명히 평소에는 뭐 민주노총이 뭐 이런 점 저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이야기들 의견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민주노총 토론해와갖고 뭐 가끔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국면은 노동계약 저지 비정규직 확산에 이 절대적인 위기인데 그걸 저지하기 위한 좀 노동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저도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부장님 그 계속 시민들이라든지 더 많은 시민들 집회에도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민노총 정치 참여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의견도 있어요. 집회가 좀 너무 좀 살벌한 감도 있다 이런 것도 좀 고민이 좀 되고 있나요? 이번에 12월 5일 날 되게 좋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그건 어떠신? 예, 예. 저희는 뭐 충분히 그런 의견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좀 시위 문화나 이런 것도 좀 저희들이 좀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이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도대체 그게 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머리가 많이 굳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노동조합도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예. 민주노총에서 일도 하고 좀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문화가 민주노총에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오늘 민주노총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뭐 강하게 민주노총의 평소에 의견 있었던 걸 막 전달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슬쩍 민주노총이 좀 더 대중적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은 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예, 예 정태인 소장님. 보건의료 노조를 앞에 세우세요. 우리 간호사 선생님도 쫙 이다 오면은 굉장히 네. 부드러워져요. 웃기도 잘 웃고. 네. 우리 보건의료 노조가 실제로 굉장히 조직력은 세잖아요. 아, 그럼요. 네. 병원 노동자들이. 제가 강연 다니면 제일 기분 좋은 게 보건의료 노조예요. 거기 가면 제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래도 깍 터져요 웃음이. 네. 근데 우리 금성 노조 가면 두 시간 동안 뭉뭉 웃기는 거예요. 역시 쇠를 만지니까 그런가 보다.
쇠를 만진다고. 네. 아니 아무래도 남성 생산직 노동 네. 자들이 좀 아직까지 연령대도 좀, 그래요. 예, 연령대도 근엄하시고 사실 뭐 민주노총도 여러 일을 해야 되고 또 뭐 그 대중 집회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은 사실 이걸 제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예. 지금 당장 이제 직장에 계시는 분들 노조 가입하는 거죠. 예. 노조를 가입하고 뭐 특히 민주노총 산하 그 노조면 더 좋고요. 예. 그렇게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힘이고. 그게 바로 그 청와대에 대한 하나의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온 국민 노조 가입하자. 모든 네. 직장인들은 노조에. 네. 오바마 대통령 따라하게 하자라고 제가 민주 네. 토론회에서도 발표했어요. 저도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미국인이 노조에 가입하라. 노조가 없는 곳에 가혹한 수탈과 착취가 있다. 이 추운 네. 날씨에 집회 현장 오시려고 고생하시느니 노조 가입 문서에 그냥 도장 하나 딱 찍으시는 거예요. 아, 네. 뭐 굉장히 국민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뭐 이런 네. 애도 있는데 대다수는 직장에 노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예. 그거를 노조 만드는 그러니까. 거를 굉장히 쉽게 하고 예.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조를 쉽게 만들고 그럼 누구나 가입하는 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제 위기일수록 노조가 강화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원래 보수적이었어요. 예. 근데 보수 정책을 쓰니까 경제 갑자기 나빠지니까 그다음에 이제 노조위원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네. 당신 말이 옳다. 당신은 거리에서 외쳐라. 그럼 나는 그걸 받아서 법으로 만들겠다라고 네. 해서 나온 게 이제 노동법이거든요. 와그너법이거든요.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잖아요. 예, 그게 지금 경기가 진짜로 나쁘다면 대통령 말씀대로 나빠요. 그러나 대통령처럼 하면은 마이너스 위기로 들어가요.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사전에 막는 방법은 노조가 강화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근데 최근에 부위원님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 좀 늘어났다 나오던데요. 노조 조직률은 우리가 10%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참 문제죠. 근데 그래도 조합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가입하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한번 예. 그다음 민노총도 지금 노조 확대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계속 예.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 계속 예. 만나고 계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예.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이 많이 지금 가입하고 계시고요. 예. 노조 많이 조직을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뭐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조합원 숫자들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저희 민주노총은 조합원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어서 아 저는 이게 워낙 이 정권이 그리고 워낙 이 재벌들이나 사측이 워낙 심하게들 탄압을 하니까 예. 사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바로는 아니어도 가입이 늘어나 현재 지금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 숫자가 80만 명. 예, 80만 명이라고. 그 우리 전교조 법인노조로 지금 몰려있는 우리 정교조랑 공무원노조까지 다 합쳐서, 다 합쳐서 네. 80만이면 정말 엄청난 수준 대규모 조직이 네, 아니 네. 정말 그렇게 모여있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권력이 진짜 다시 한번 근데 이렇게 네. 개무시를 넘어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80만 네. 명이면은 그 같이 있는 가족까지 계산하면은 3,400만 명이잖아요. 예, 당장 그렇죠. 예, 부산시 크기만큼의 그 큰 조직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딱 가입되는 건 80만이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또는 가입을 못 하고 있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 노동 조건이라는 면에서는 노동 정책 면에서는 사실상 2천만 노동자와 비슷한 그렇죠. 처지인 거잖아요. 예, 그 안에 지금 현재 뭐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는 또 다른 과제도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 과거에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하고 쭉 성장했던 배경이 보면은 어떤 시간에 그 압축적으로 막 이렇게 막 정부에서 간섭하면서 성장을 시키고 대신 뭐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좀 니네들은 좀 고통을 좀 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경제 로 성장하는 방식이 이제 한계에 도달했거든요. 예. 그러면 아까 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과 정부가 방식을 좀 해야 되는데 똑같이 과거보다 지금 더한 방식으로 지금 더 쥐어짜거든요. 마른 속은 지금 더 쥐어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능력 없는 가장이 밖에서 돈을 못 벌어오니까 첫 번째 아들 보고 밥 굶어. 두 번째 아들 보고 밥 굶어. 하루 세 끼 먹는 거 너 두 끼만 먹어. 예. 그러다 이제 한 끼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하고 저는 똑같다고 지금 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게 회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 끼 먹는 예. 애를 네 끼를 먹여가지고 너 밖에 나가서 돈 벌어와. 우리 예. 이렇게 그렇죠. 해야 돼요. 예. 아주 비유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수를 오히려 진작 시키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해야 된다.
오히려 노동 생산성을 제고하 의욕 노동할 수 있는 의욕을 일자리와 의욕을 또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충분히가 됐습니다. 그 하나 더 최근 소식 여쭤보고 싶은데 쌍용차 노사 합의안이 완전히 가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마 하도 좀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다가 그래도 뭐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제 타결이 된 거잖아요. 그 7년의 그 긴 고통이 그것은 예, 그나마 예. 그 안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라서 잘 믿기지지가 않아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정말 된 건지 그래서 예. 저희도 예. 믿겨지지 않아가지고 예. 막 직접 확인하고 예.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타결이 됐고요. 다만 원래 원했던 복직에 대한 그 날짜를 좀 정하는 거 예. 언제 복직하고 언제 복직한다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다만 2017년 좀 두리뭉실하게 한 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은 좀 있죠. 그러니까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예. 복직한다가 아니고 복직을 위해 예. 노력한다로 예. 되어 있는데 뭐 신규 채용할 때 뭐 몇 대 몇 대 몇 수를 하고 3대 뭐 4 이런 예.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이제 노력한다고 되어 있지만 회사가 그렇게 합의까지 하고 발표까지 하면 상당한 강제력은 예.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것도 있고 손배 예. 일단 감염 또 철회했고요. 예, 손배 감염 다 철회. 예. 우리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큰 성과네요. 예, 정말 크죠. 손배 감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참 아픈 얘기지만 우리 28명 예. 돌아가신 분들에 예. 의해서 얻은 정말 합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지금 이제 회사가 이사의 의결을 거치면 마무리된다는데 우리 민주노총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심사단체 그다음에 그동안 함께해 주셨던 많은 그 지식인 국민들 다 모여서 네. 제일 먼저 저는 합동 일용제부터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동 추모제부터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하고 저희는 그 합의가 지켜지는지 또 심사단체들과 민주노총이 네. 눈을 두 눈 부릅뜨고 함께 감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래도 최근 소식 중에 제일 나은 소식이었죠. 제가 차를 예. 바꾸게 되면 정말 첫 쌍용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 그러니까 티볼리 사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그 회사 상황에서 더 연동해서 더 뽑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영화배우 김희석 씨라는 이런 분들이 이미 그런 캠페인을 계속 했잖아요. 제발 우리가 티볼리 살 테니까 제발 빨리 복지시켜라 이런 캠페인 예. 있었잖아요. 아 우리 또 티볼리 선정까지 해주시고 아 저희 뭐 티볼리 차가 좋은가요 근데 아 예 그게 롱바디가 내년에 나온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지금 티볼리 좀 작은데 작은, 더 롱바디 네, 롱바디 내년에 나오니까 아. 내년에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살 수 차 바꾸실 때 됐나요 한상희 선생?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안차장 예. 월급이 차 살 월급이 되나? 저는 못 사죠. 저는 못 사죠. 부인은? 아름다운 가게 다녀요. 더 못 삽니다. 예. 저희는 마티스로 15년간 버텼어요. 아, 그럼 차면 내가 티볼리에서 사면 되겠네. 여기 사면서 얘기하는 그러는 걸로. 그거 사면서 딱 옵션을 거세요. 예. 한 분 바로 복직시켜라. 아, 그렇게 이 피눈물 나게 사는 차다 하면서. 예. 아니요, 이게 예. 뭐 광고라기보다는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좀 그 제대로 하는 기업들을 지지해 주는 거잖아요. 예. 아니 이건 저희가 광고한 게 이미 영화 배우라는 네, 여러분들 네. 작가들이 실제 그렇게 네, 인실했잖아요. 네. 티볼리를 살 테니 제발 복지시켜라는 캠페인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아니 당연히 복지시켜야지 왜 그걸 산다는 조건을 나냐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국민들 마음이 모아진 그렇죠. 게 더 이상 이 비참한 정리고 상태, 심지어 회계 조작에 의한 정리고라는 우구까지 있는데 그 상태를 방치선 안 된다라는 일종의 네. 국민들의 호소였기 때문에 네.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드렸냐면 네. 아무리 막가는 정부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해요. 네.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그 변화들을 계속 탐지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걸 그 이용하려고 하거든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 순간 우리가 원하는 변화는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NGO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NGO들이 일반 국민들하고 정서는 굉장히 예민한 편이니까 네. 보면 노동 문제에 대한 보통 시민단체, 온건한 시민단체, 네. 평소 노동 문제 관심 없던 NGO들이 대거 기자회견도 나오고 집회도 나오고 네. 이건 아니다라고 참여대로 참여대가 좀 앞장 뭐 좀 하자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사이에서도 노동이 더 이상 이렇게 그러니까 일하는 국민이 더 이상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된다. 해고를 이렇게 쉽게 안 그래도 해고 남발되는데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을 더 늘린다고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국민적 에너지를 민주노총이 제대로 수렴하고 소통하느냐에 대한 이제 좀 아쉬움도 오늘 정태인 소장님도 그 이야기 좀 해주신 거고. 그냥 네. 이제 서지 방송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하나 더 여쭤볼게. 아무래도 저쪽이 청년을 앞세워서 노동계약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청년단체들 국회 앞에서 청년파리 그만하고 청년 내세워서 노동계약 중단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청년들과 더 많은, 그러니까 청년 직장인들이 노동조합에 들어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 실업자라든지 예비, 사실 예비 직장인이 아니라 예비 실업자로 전락한 대학생들이라든지 민주노총 훨씬 더 많이 만나고 더 그들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고민도 좀 최근에도 청년단체들 계속 간담회도 하고 그런 건 제가 보긴 했는데요. 예, 예 지금 청년단체들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송곳 웹툰을 예. 청년들이 굉장히 열광적으로 폭발적으로 그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반면에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관심은 별로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송곳에는 관심이 가 있는데 네.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예, 네. 그래서 네. 그것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동안 청년들과 우리가 호흡을 좀 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청년들이 어쨌든 간에 노조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청년들이 민주노총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면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의 뜻이 좀 민주노총 내에서 제대로 좀 표현되고 펼쳐질 예. 수 있지 않을까. 예, 예. 저희들처럼 이 좀 굳은 머리로 참 하기에는 한계가 예. 좀 있고요. 예. 예. 어쨌든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사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청년들의 무슨 일자리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청년들은 정말 평생 비정규직 알바 예.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결단코 반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은 필요한 거는 노동시간을 줄이자. 노동시간을 줄여서 양질의 일자리에 노동시간을 줄여서 함께 양질의 일자리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예, 하자.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기꺼이 정부하고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대학생 청년들 저도 많이 만나고 여론조사에도 보면 지금 이 정책으로는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건 거의 판명이 난 것 같아요. 청년들이 지지를 안 해요. 그런데 근데 다만 저쪽에서 계속 청년을 앞세우니까 일부 이렇게 혼동하는 청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노동계나 시민단체들이 청년을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부연장.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더 저희가 청년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민노총이나 시민단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좀 전에 예. 쌍용차 문제에서 장부 얘기가 나왔죠. 회계장부 얘기가 예. 나왔죠. 그건 왜 그러냐면은 경영상의 긴박한 사태였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도입하는 계약은 그게 없어도 자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입증 없이 그냥 잘라버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반 해고의 자유죠. 예. 그 회계법인들 장사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꾸미거나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작 안 해도 되니까. 예, 안 해. 회계사들이 반대하겠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우 계열사에서 명퇴를 받았는데 30대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해고의 자유라는 거는 20, 30대도 다 언제든지 그렇죠. 자릴 수 있다는 예. 걸 의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늘 나왔는데 두산이던데요. 예. 아 두산이죠. 오늘 두산에서 20대. 두산 인프라. 삼성 엔지니어링도 최근에 30대 직원들을 불러 그래서 이제 그만 나가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막 이게 지금 큰 파문이 일고 있어요. 지금 곳곳에서. 이게 바로 저기 예.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선제적 구조조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노동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가 아니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자르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막지 않으면 경제는. 확인 전화하면 그런데 아니 우리 그만두러 한 적 없다. 예. 그냥 생각을 해봐라라고. 권유를 했다는 거야. 생각해봐라 권유하면 당연히 그게 그만두라는 거지. 아,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는 이제 이거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노동의 위기가 민주주의 위기로 오고 민주주의 위기가 삶의 위기로 온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노동시장 개혁의 민주노총의 이 지금 현재의 이거 저지하기 위한 이 싸움에 정말 이 온 국민이 네. 함께 해줄 때만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울다가 웃다가 경쾌했다가 엄숙하다가 아무래도 지금 요즘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뭐냐 청취자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노동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참대 팟캐스트는 유쾌한 팟캐를 지향하기 때문에 일부 유머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재미있기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쫓기고 있고 고공농성 중에 있고 오늘 또 우리
부위원장님 저희들 또 참여인데도 그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법원에 의해서 정규직 하해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현대 기아자동차가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국가인권위 옥상에서 188일째 곧 있으면 200일인데 한겨울이잖아요. 네. 그 200일 되기 전에 내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얼른 해결돼가지고 이거 호소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아직도 고공농성이라든지 이런 농성 사업장 많죠, 부위원장님. 네, 아 그런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네. 마음이 아프고 민주노총 임원으로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네. 항상 이렇게 뭐 체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한상균 위원장님 아직 단식하신다는데 국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노총에 이런저런 하실 말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좀 더 비정규직 문제나 청년 문제에 대해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셔라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부위원장님이 또 평소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신 부위원장님인데 오늘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이런저런 고민을 더 많이 하고 돌아가시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러나 지금 일단은 이 말도 안 되는 정태인 선생님 표현에 하면 파시즘 우리 금국동 부위원장님 말씀에 하면 너무 나쁘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맞서야 된다는 거 또 노동자와 시민이 시민이 노동자고 노동자가 다 시민이지 않습니까? 굳게 연대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부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시민들께 워낙 시민들하고 하실 말씀도 많고 그러니까 한 말씀.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사실 그거는 아까 정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파시즘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의 이 싸움은 결국은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제자리를 찾게 하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국민들이 이 민주노총의 이 싸움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위원님 고맙습니다. 우리 정태인 소장님, 한상인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십시오. 이제 올해 이제 팟캐스트가 한 두 번 배 정도 안 남았어요. 내년에는 참여연대다. 금년에 막아내자. 아, 금년에 민노총 막아내자. 안 본 막으면 참여연대가 당한다. 네. 네, 아주 오늘 정태인 소장님은 네. 정말 강력한 경고를 계속 던져주십니다. 사실 뭐 그 다음 단계가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네. 우리 정치자분들이시거든요. 네. 정치자분들께서 조그마한 행동이든 조그마한 목소리든 그게 나오는 순간 정부는 긴장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네. 그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발등에 이미 불은 떨어져 있고 또 더 큰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행동으로 나서야 될 때 같습니다. 예, 한상희 소장님 재밌습니다. 자, 오늘 한상희 선생님, 정태현 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정말 어려운 조건에서 악전고투 고군분투 하시는 우리 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동자 시민 연대로 이 사회경제적 위기를 또 이 황당한 정권의 문제점을 적극 연대하고 투쟁해 나가서 잘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언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